일단 아 요방 아니야 요방 아니야 요방이야. 어 큰일 날뻔했다. 어 세이브 있다. 아 기억이다. 호재 의식은 충치한다. 에..에? 사용구가 없는 지금 이제 의식의 의미 같은 건 나는 지금껏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신을 거스르면서까지 함께 있고 싶었던 그녀를 최종적으로 몰아세워버린 건 나다. 분명 벌이 내려진 것이겠지. 당주님 이제 끝이다. 이제 모든 건 끝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고즈? 저는 앞으로도 당주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때라 하더라도 제가 언제까지고. 그러니까 고즈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일에 말려들게 해버려서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해. 이건 모두 나의 책임이다. 적어도 너만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해줄 테니까 그것만은 맹세할게. 하지만 나는 사요쿠만 해. 고제 정말로 미안하다. 어째서? 어째서? 나도 출국 당주님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렸는데 괴로울 때 계속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어째서 조금도 나를 봐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나 부인이... 부인은 없어. 그럼에도 당주님은 언제까지고 나를 봐주지 않아. 평생 부인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부인처럼 될 수만 있다면... 아니? 부인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코즈엘을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언제까지고 당주님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가 어찌되어도 좋아. 언제까지고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의 시선을 독차지할 수 있다면. 사요코라면 사랑해 주실 거지요, 아키히토 씨. 우와하하, 블라우토님도 놀랐나요?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반짝이다. 녹색 일기 3. 9월 21일, 22일이죠. 당주님 몰래 부인의 일기를 가지러 갔다. 아, 이게 그러면 코지의 거였구나. 이 일기, 녹색 일기가. 부인의 일기를 가지러 갔다. 너무나도 부인께서 필사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나는 흥미를 갖고 읽어버리고 말았다. 부인의 비밀이나 심정, 그리고 당주님과의 지금까지와의 추억들, 내가 모르고 있던 당주님의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다. 부인만이 알고 있는 당주님의 모습, 부인만이. 동경보다도 그저 부러웠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잊고 만 채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고 계시는 당주님에게 지켜지고 있는 부인. 그에 비해 나는 뭐지? 당주님께서는 나를 협력자로서 원할지언정 한 사람의 여자로서는 바라봐주지 않으신다. 당주님과 그의 죄를 공유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공유해 나눌 수는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여도 정말로 원하는 것은 손에 들어오지 않아.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갖고 있는 부인. 그런 행복한 부인을 위해 어째서 나는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기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협력을 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어. 부인이 있는 그곳에 있는 한 나는. 일기를 읽은 후의 일은 그다지 기억하고 있지 않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부인은 내 발밑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부인은 마지막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상냥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다. 지금 자신이 울고 있는 이유 또한 모르겠다.
내 이름 만월. 부인은 여기에 없다. 핸들에서는 왔다. 핸들? 성수를 뿌리죠. 성수 어딨지? 됐다. 역시 호러물에 얀데레가 한 명쯤은 있어줘야죠. 근데 얀데레가 너무 심한데? 성수를 뿌렸다. 적당한 얀데레 하는데 이건 하드잖아. 하드 얀데레. 호방진이 사라졌다. 오케이. 오케이. 사라졌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가. 나가. 나 지금은 나갈 수 없어? 지금은 나갈 수 없어? 왜? 왜? 일단 세이브는 하고. 아, 뭔가 있었어. 잠깐만. 저 뭐야요? 방제 개폐 방법. 1번. 반드시 정해진 손잡이를 사용할 것. 2번. 폐사 때는 는 부쪽으로 할 것. 3번. 개폐할 경우 손잡이는 쪽으로 돌릴 것. 북쪽이 반대니까 남쪽? 남쪽? 그 다음에 4번. 선이 이어지는 횟수대로 작동시킬 것. 5번. 긴급할시가 아닐 경우에는 사용 금지. 호. 호호호호호. 그렇군. 그럼 이 핸들을 써서 그걸 돌려야 한다는 거지? 다음은 3층의 호방진을 지우러 가지 않으면이라고 아까 말했었어요. 그럼 아, 나 이거 끼울 만한데 한 곳 짐작 가는 곳 있긴 있는데 일단 거기 잠깐 가봐도 돼요? 잠깐만 거기 가보자. 혹시나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가봅시다. 잡히지만 않게. 여기인데 어딨어 핸들 여기다. 오케이. 북쪽으로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를 눌러 응? 뭔 소리야? 좌를 네 번, 우를 세, 이렇게 해서 좌를 네 번, 그 다음에 우를 두 번. 이걸 두 번. 아닌데? 안 되는데? 어머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신이다. 잠깐,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내가 뭔가 잘못할 수도 있어. 다시. 침착하게, 이번엔 당황하지 않고, 핸들을 사용해서 북쪽으로 돌리고, 눌러서, 다시 오른쪽 네 번, 좌, 두. 하나가 아닌데. 넷, 둘. 안 되는데? 뭐지? 반대로 해볼까? 둘, 넷. 열렸다! 좀만 더 빨리! 왜 또 찔러? 한번 찔러놓고 왜 또 찔러? 그러지 마. 켜야다, 이번엔. 오, 어미, 멋있어. 오미. 이번엔 당황하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핸들을 꽂고 이게 X자가 반대로 하라는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둘, 넷. 맞다. 아까도 맞았는데 다시 맞으니까 더 기쁘군. 자, 3층 어떻게 가니? 3층 어떻게 가더라? 기억이 안 나, 길이. 길이 기억이 안 나. 영건 좋은데 길이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여기가 어디였지? 여기가 다시 제 생각이 맞으면 한 바퀴 도셔야 할 텐데. 키우고 둘, 넷. 오케이. 열고 가서 오른쪽 나가서 가고. 안 돼. 여기 이쪽은 나갈 수 없대. 그럼 오른쪽 가고 위쪽 가신 다음에 또 왼쪽으로 도셔야 할 텐데요. 그렇군요. 거의 반칙에 가. 핸들을 끼우고 돌리고 둘, 넷. 오케이, 됐고, 열렸고. 다음에 쭉 달려. 달리래. 반칙의 방향. 여기 아니야. 아이샤. 자, 우리 길 찾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볼까? 다시 열심히 죽고 열심히 달려볼까? 야, 너도 많이 보니까 이제 안 무서운 거 아니? 여성분 거기 코지에였나 니가? 2, 4.
일단 왼쪽 하시고 부모님과 비슷해. 그 부모님이 아니라 사유코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위는 아니야. 일로 가 그럼. 그래서 위로 가는가? 위다 맞다 여기다. 어 그래도 저 고민할 시간은 주네. 아 여기 아니야? 이쪽이야? 어 여기도 아니야? 이쪽이야? 어 그렇군. 다 틀렸어. 일단 이거 먼저 지우고 어 성수. 아 성수를 뿌렸다. 됐다 없어졌다. 마법진 호방진이구나. 호방진이 사라졌다. 저장하고. 어 나도 진짜 무서웠다. 하얀 일기. 아 이게 그거다. 그 누구니? 사요코님. 사요코님이 아니라 사요코씨 일기. 7월 4일 아키히토씨에게서부터 이 일기장을 받았다. 기억이 없는 것이 불안하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여러가지를 써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아키히토씨에게는 늘 걱정만 끼치고 있네. 학생들도 걱정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나 나의 마음은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 7월 5일 오늘 코지에게 장식되어 있던 꽃에 대해 물었다. 코지에는 아까 내가 꽃을 꽂고 있었다고 대답해왔다. 나 그런 거 기억하고 있지 않아. 7월 8일 병원에 계속해 다닌 결과 치매라는 진단이 나왔다. 어머니께서도 괴로워하셨던 그 병, 그 사고의 충격으로 나 또한 발병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오늘도 그 학생이 만나러 와주었다. 그 눈이 무섭다. 그 부인들 감시하러 오는 그 남자에 말하는 거구나. 7월 10일 오늘 눈을 떠보니 아키히토씨와 코지에가 곁에 있어주었다. 언제나 상냥한 둘이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 언제나 와주었던 그 학생이 오지 않게 되었다. 자기가 그 학생을 죽인 날이구나. 그 학생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더라? 기억하고 있지 않다. 8월 19일 오늘 아키토씨의 이름을 일순 기억해내지 못했다. 무섭다. 이대로라면 점점 나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어버릴 것 같다. 어머니와 같이. 9월 12일 최근 아키토씨는 무언가를 조사하고 계신다. 물어봐도 뭔지는 대답해주시질 않는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나 또한 이 병에 대한 걸 말하지 못하고 있는 채다. 나는 얼마나 그의 큰 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일까. 9월 13일 오늘은 요사코와 함께 만날 약속을 잊어버리며 야쿠모의 이름도 순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써놓지 않으면 분명 또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기억하고 있는 사이에 또 써놓지 않으면. 괜찮아. 이 일기만 있으면 금방 기억해낼 수 있어.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 후에는 일기 주인의 추억들이 잔뜩 쓰여있다. 아, 이분도 많이 힘들어했겠다. 혼자 저거를 고민하고. 이걸로 모든 호방진이 사라졌어. 남은 건 원흉의 호방진뿐. 그 지하에 있는. 오케이. 자, 지자차차차차. 마음의 안정. 자, 가봅시다. 어? 어? 야! 헐? 우와! 어? 안 오는데? 응? 더 안 오는데? 뭐지? 안 오는데? 뭐지? 어? 뭐야? 누구? 누구세요? 당주님! 부인! 누군가! 누군가! 요시코! 왜 그러는 거냐? 어 역시 오케이. 요시코구나. 그럼 이 아이가 요시코군요. 오케이. 아 아니에요 버시님 어서오세요. 아이 중간고사 중요하지. 당연하지. 중간고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뭐 정말 중요하죠. 어째서 이 방에. 야쿠모님 저는 시트를 바꾸기 위해 문이 열려있어서 방에 당주님께서 쓰러져 계셔서. 진정해라. 이건 어째서 사요코님께서 이곳에. 분명 진가에 돌아가 계신다고. 두 분 다
돌아가신 건가요? 사요코님은 이미... 요시코, 아키히토님께서는 아직 괜찮으시다. 상처가 좀 깊긴 하지만 그분, 기절해 계시는 것뿐이야. 어? 뭐야? 싫어! 코지에씨 그만! 코지에씨?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코지에씨?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야? 코지에라고? 싫어! 뭐야? 나 너무 무서워서! 침착하렴. 알겠니? 잘 들으렴. 너는 우선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나는 아키히토님을 어딘가 숨어 계실 수 있도록 하마. 아키히토님을 업은 채로 산을 내려가는 것은 위험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들에 대한 거라면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나의 손녀자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도록 하렴.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부인의 객실에 옮겨드린 후에 도망갈게. 이런 곳에 부인을 혼자 두고 싶지는 않으니까. 서두르렴. 아, 부인, 어째서 이런 일이... 어머, 부인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그런... 부인... 아, 그런... 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지금 여기에. 지금은 여기에. 이건 제대로 당주님께 전해드리지 않으면. 뭔가를 숨겼어. 뭔가를 숨겼어. 아, 지금... 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두 번째, 진엔딩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방금 숨긴 그 요시코라는 아이가 숨긴 뭐지 저거? 이름 뭐니? 편지, 저 편지를 찾으러 가야 한다는 거, 돌아가야 되는구나. 저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여기가 아니야? 그럼 여기로 가. 그거를 찾으러 가려면 이제 여기로 가겠죠. 여기에 있는 숨겨진 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반짝이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진엔딩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엔딩을 가기 위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책과 책 사이에 편지로 보이는 것을 찾아냈다. 사요코의 편지. 당신이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해낼 수 없는 기억에 원인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 한다면 저는 분명 잊어버리는 것으로 죄를 지어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구나 이분도. 저에게 당신을 몰아붙일 자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곳에 갇힌 이후 기억해낼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도, 이곳에 오는 아이의 이름도, 코즈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아. 저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괴롭게 만들고 말겠죠. 당신의 모습이 어머니를 배려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져 이 앞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무서워요. 당신이나 부모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온 하루하루로 인해 지금의 제가 있는걸요.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린다는 건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당신이 제게 주었던 기억들을 잊어버릴 정도라면 잊어버리기 전에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 일기장을 다시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것은 나의 기억 그 자체니까. 잊어버리고만 죄인가 라는 건 사요코 씨가 자살한 건 진짜였네. 그리고 이 촛대가 이제 쓰러져 있는 이유도 알 수 있었네요. 그분은 이제 그러면 코즈에가 죽인 게 아니라 진짜로 요시코 아니 그 사요코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직접 끊은 거였구나.
아래쪽. 어? 아, 지하로 가야 한다고? 지하로 어떻게 가냐, 여기서부터. 잠깐만. 여기 아니야? 아, 알려주네. 알려주네. 이쪽? 여기? 아, 여기도 아니야? 길이 다 막혀서. 지하. 길을 다 막았어, 이 인간들. 여긴가? 아, 여기자! 오케이, 여기자! 아, 오케이, 오케이. 지하로 가는 길은 닫혔어. 이걸로 들킬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아키히토 씨,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들 언제까지고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난 요시코. 어째서 모두를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그 모습 어째서 부인의 그걸로 부인이 된 거라도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당주님께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더는 싫어. 그만둬. 이런 거 미쳐. 시끄러. 거즈. 에. 뭔가 던졌어. 누구에게도 방해하게 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이랑 하나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고 이곳에서. 언제까지고. 이쪽 어디 있는 거예요? 아키히토 씨. 낡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자, 여러분 이제.